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매일 뵈니까 매일 반갑습니다. 한 달 정도 더 뵐 것 같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배우고 성경을 배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연약한 입술로 증거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영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앞에 띄워놓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노란 박스에 내가라고 여기 기록됐습니다. 내가. 이 내가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구원을 성취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측에서는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받는 것은 무료, 공짜.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선물 얘기했습니다. 자,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값을 치러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 줬습니다. 받으면 내 것.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 저희가 누구냐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삶이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구원이 이어졌다 취소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면 그 구원이 갑자기 취소된다.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피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구원이 취소됐다, 붙었다, 취소됐다, 붙었다. 정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은 너무 크고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지키는 것도 내 편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만큼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 가정해봐요. 이만큼 다이아몬드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억이라고 가정해봐요. 100억.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받는 순간부터 근심이에요. 왜? 잃어버릴까봐. 이만큼 다이아몬드 100억짜리가 집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기도 하면 소매치기가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밤에 길을 지나가다가 좀 등치 큰 사람 만나면 무섭고 뺏어갈까봐. 그렇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원은 이보다 큰 겁니다. 자, 구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저는 실감을 했었어요. 제가 광주교회에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신형제, 형제가 받은 구원하고 서울에 있는 63빌딩하고, 그때는 63빌딩이 제일 비쌌거든요. 지금은 틀리지만 63빌딩하고 바꾸자고 한다면 바꿀 수 있겠는가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해봤습니다.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같으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요? 왜 바꿀 수 없죠? 구원이 더 값어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계산 바른 사람도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뭐 구원 그 63빌딩 가고 바꾸고 또 받으면 되지 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무 크고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아무도가 누굽니까? 세상도, 마귀도, 사탄도,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져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우리 구원이 희미하게 생각되긴 하지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성애가 가장 커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계속 젖달라고 버팁니다. 엄마가 꼼짝을 못하죠. 육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육아했을 때 어려웠던 모든 것을 돈으로 쳐서 받습니까? 아니요. 다 무료. 공짜예요. 그리고 하시라도 아이를 놔두고 밖에 나오면 늘 엄마는 아이 걱정합니다. 내 새끼가 어떻게 됐을까? 혹시 울지는 않을까? 기저귀에 오줌 싸지는 않았을까? 많이 걱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모성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무정한 엄마도 많습니다. 삶이 박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 자식을 버리는 엄마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서, 레위기서 두 번이 나오거든요. 자,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쉽게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이 그들이 누구냐면 엄마가 자식을 혹시 잃을지라도, 혹시라는 말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 않지만 간혹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노란 박스에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거나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까요? 이유가 뭐죠? 저도 부모거든요. 저는 부예요. 아빠죠. 제가 우리 아이들 둘 키운 거 보니까 제가 하는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늘 체험 속에서 경험해 갑니다. 왜 엄마는 아이를 그렇게 사랑할까? 이유가 뭐냐면, 자, 엄청난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때부터 거동이 불편하죠. 배가 점점 커갈수록 점점 힘들어갑니다. 칼슘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옛날에는요, 아이를 출산할 때
토막에 있는 자기 신발을 보호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벌지 안 벌지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숨 걸고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집 별로 없죠. 아이 낳다가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이를 낳을 때 한두 명 납니까? 뭐 여섯 명, 여덟 명, 어떤 때는 한 타스 이렇게 낳기도 하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낳을 때 다 토방에 있는 자기 신발을 보고 들어가요. 내가 이번 아이 낳고 나서 살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신발을 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목숨 걸고 난 아이이기 때문에. 아빠는 옆에서 구경만 했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엄마의 사랑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고의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120대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 120대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매질이라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요. 40에 하나 감한 매 같으면 39대거든요. 사형수에게 39대를 때리는데 사정 봐주고 때릴까요? 인정사정 안 봐주고 때릴까요? 금방 죽을 사람이니까 인정사정 안 봐주고 때려요. 39대를 맞다가 죽으면 예, 자기 책임. 만약에 39대를 넘겨서 한 대를 더 때려서 죽으면 때린 사람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 세서 때린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0대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은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평가절하해요. 하나님, 세상에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 자기 안 믿는다고 다 지옥 보낸대.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살인 강도 흉악범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옛날 어머니들 많이 낳았다고 그랬죠? 6명, 8명 낳습니다. 한 아이 낳을 때마다 정말 뼈가 물러지는 듯한, 물러나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또 아이를 낳을까? 아이를 낳을 때 그런다고 하죠. 저는 안 낳았습니다만은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래요. 첫애 낳을 때는 다시 둘째는 안 낳으리라 하고 이를 문다고 하죠. 근데 아이가 정말 이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과 모든 걸 잊죠.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 나면서 셋째는 절대 안 낳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아이가 이쁜 것을 보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6명, 8명 이렇게 난다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자,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이 뭘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날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영혼의 탄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됐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무슨 말씀일까? 뭐가 부끄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33세 청년이었어요. 33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주대로에 빨가벗겨져서 거리에 다닌다고 한다면 어때요?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은 정신병자. 부끄러운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고통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고통 더하기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또 부끄러움이 뭘까?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늘 마음속에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떤 고통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 끝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칼로 내 손을 벤다고 가정해보죠. 손을 벨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베면 덜 무섭고 덜 아파요. 벤 후에 피를 보면 무섭긴 하지만 덜 아프죠. 근데 만약에 눈에 보면서 내 손을 잘랐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 어떻게 살아날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웃으셨단 말이 없으셨을까? 어떻게 죽을 걸 미리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웃었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을까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에 대한 표상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 뭐냐면요, 값을 주고 샀다 그 뜻이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됐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됐고 또 어디에 기록됐냐면 신명기서에 기록됐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모습을 해질 때까지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인인 나였거든요. 내가 나무에 안 달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신 달린 겁니다.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큰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아까 암송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만 샀다고 생각해요. 영지주의자입니다. 영혼만 샀기 때문에 몸은 정말 천한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몸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몸까지 샀기 때문에. 세상에 도둑이 누구죠? 도둑이 어떤 사람이 도둑이에요? 네 것 내 것 구분 못한 사람이 도둑입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바닥에 떨어진 것도 내 거. 뭐 가게 가서도 물건 가져옵니다. 값을 지불 안 해. 그럼 뭐예요? 도둑이죠.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걸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도둑이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몸까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속값을 지불해서 날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500만원짜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30만원짜리 정도 되겠죠. 내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내 값어치는 예수님을 지불해서 나를 샀거든요. 그러면 내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라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 우리 형제님 자매도 보세요. 얼마나 비싸고 고귀한 값어치가 있는지. 근데 스스로 잘 몰라.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평가절하에서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피값, 예수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뭘까? 우리 몸은요. 성전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거든요. 교회당 올 때도 예배, 갈 때도 예배,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예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배라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당 와서 말씀 배우는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이율배반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당에 올 때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그걸 보고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외식. 오늘 점심때 외식하기로 약속된 분은 그 외식 아닙니다. 외식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코스메틱, 화장품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예를 들죠. 신혼여행 갔는데 화장 벗겨 보니까 신부가 다른 사람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어. 그래서 모르자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너무 겉을 꾸미는 거, 내 생활을 꾸미는 거, 그걸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자로서 나머지 삶을 살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교회당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가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똑같아야 돼요.
교회당에 오면 신령하고 깨끗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늘상 TV만 보고 만들어 산다고 한다면 크게 외식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잘할까? 가족에게 물어보면 잘 알아요. 가족은 알거든요.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 교회당에 올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줄여서 뭐라고요? 성전.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겠죠? 성전에서 술 먹은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전에 앉아서 담배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성경에는 담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안 피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담배 피우면서 전도하면 뭐라고 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그리고 술을 먹는 거 어떨까요? 술. 아, 성경에 보니까 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어디 그랬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 왜냐하면 잠언 2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잠언 23장입니다. 술에 관해서 쭉 기록이 됐어요. 술을 먹지 말라고 기록됐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령의 전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 말고 진짜 성전이라고 어떻게 기록돼 어디가 기록됐습니까? 기록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자, 내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과거에 프랑스에서 귀족 운동이 있었죠.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귀족 운동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 전에까지는 귀족들하고 천민들하고 딱 두 패였어요. 천민들은 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귀족들은 거의 착복하고 나머지 조금 먹고 살 만큼만 줬거든요. 나라가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각성운동을 했어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자 우리 귀족들은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병역 의무도 해야 되고 옛날에는 다 현한 사람만 군대 갔거든요. 그러면 귀족들도 병역 의무를 해야 된다. 해서 귀족도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를 가져야 된다. 해서 귀족들이 훨씬 많은 납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자잖아요. 그렇게 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가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귀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높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주 마땅하거든요.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잘 행해야 됩니다. 권리 다음에 의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의무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인이 막 됐을 때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전도집회 때 쓸 영상이 왔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영상일 거예요. 모스트라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전도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희생해서 여러 사람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그 인용하는데 안 맞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그때 전도인 협의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인간사회에서 최고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겠냐. 인간사랑 중에서 최고봉이니까 그 생각해보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영상을 다 공용적으로 틀도록 해놨거든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다음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모스트라는 영상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거든요. 자, 구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믿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굉장히 쉬워요.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러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어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길을 놔두고 해안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이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내용이 기록됐거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박한 식물이 뭡니까? 만나거든요. 만나. 가시 같고 아주 맛있는 만나 있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게 된 자가 많은지라. 그리고 그 물린 자들이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처방전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 다음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달라. 자, 그러면 사람이 불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불뱀 대신에 노뱀을 만들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 다음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노뱀을 쳐다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고 어려워. 왜 어려울까? 믿는 마음 없으면
자기 생각에 빠져있으면 어려워요. 아니, 세상에 뱀에게 물렸는데 환부를 빨아내고 피를 빨아낸 다음에 응급처치를 하고 묶어서 지혈도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줘야지. 세상에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그런 사람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쳐다보겠죠. 자,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앞에 노뱀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쳐다본지 안 본지 보겠습니다. 노뱀 나와라! 나왔습니다.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세요. 쳐다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쉽잖아요. 어떤 사람이 쉽다고요? 믿는 사람만 쉬운 거예요. 믿는 사람만. 쳐다본 즉 살더라. 자, 그러면 노뱀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한 500년 동안을 노뱀을 짊어지고 다녔어요. 노뱀의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노뱀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효과가 있는 거죠.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기록이 됐을까? 민수기에. 이 노뱀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을까? 노뱀이 뭐냐면요, 심판받은 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노란 박스 같이 있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믿는 자가 쳐다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이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딱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 믿으면 돼. 얼마나 간단해요. 자, 이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큰 일을 해야 되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돼요.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쉽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계셨고 좌우편에 진짜 강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거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 진짜 부탁한 게 아니죠. 조롱하게 해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편 강도는 마음이 바뀝니다. 그 한편 강도가 왼편일까요? 오른편일까요? 왼편, 오른편. 어떻게 하세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 왼편은 불의한 쪽, 오른편은 의로운 쪽을 설명하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오른편, 왼편을 결정짓는 것은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한편 강도. 한쪽의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을까요? 내 영혼이 갈 곳을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염치가 없길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염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교회에 댕긴 적도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회심한 십다가의 강도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천국 가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옛 구자 언약 약자, 신약, 새로운 신자 언약 약자. 구약 성경에는 뭐가 기록됐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보낸 메시아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신약이거든요. 구약 신약이죠. 자, 여기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세상에서 가장 재수 좋은 사나이가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강도. 아닙니다. 예, 나요, 나. 자, 강도 한번 생각해보죠. 강도는 평생 교회 다녀봤을까요? 안 다녀봤을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풀려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 간 겁니다. 참 재수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 강도나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근데 강도는 뭐가 안 됐습니까? 나머지 생애가 없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누가 재수가 좋아요? 나. 당연히 내가 좋습니다. 십자가 강도나 나나 똑같아요. 죄 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가 부여됐으므로 내가 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재수 좋게 시간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를 위해서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어제 제가 그 대속법을 세 번째 대속법 말씀을 한다겠는데 세 번째 대속법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떤 얘기냐?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12장에는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진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록을 출애굽기라고 해요. 출애굽기 보면 헷갈리죠? 출애굽기가 맞는 거거든요. 탈출한 기록이다 그 뜻이에요.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는 어떤 장자였을까? 애굽 땅에 사는,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자, 왕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종의 자녀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 자, 너희가 탈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설주가 뭐고 임방이 뭐냐? 설주는 세로기둥이고 임방은 가로기둥이에요. 거기에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피를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집에 장자가 이미 죽었다는 표시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거든요. 근데 장자 대신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었다고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은 빼고요. 시간이 없어서 보겠습니다. A, B, C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안 발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 잡았죠. 안 발랐습니다. 자, 두 번째 집은 야, 피는 냄새나고 싱그럽잖아. 꽃을 장식했습니다. 예쁜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세 번째 집입니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어떤 집이 장자가 안 죽었을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시험 보면 다백점이잖아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세 가정이 있습니다. 피를 발랐는데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고 저녁을 안심하고 먹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요, 담담합니다. 세 번째 집은 불안해요. 그래서 상 속에 장자가 숨습니다. 근데 세 가정 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세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뭐가 문제였죠? 예,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였어요. 피를 바르면 용서해준다는 약속. 내 믿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첫 사람은 아주 편안했죠. 믿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사람은 피는 바르기는 발랐는데 불안해. 내 믿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샬롬이 뭐냐면 안녕하세요라는 이스라엘의 인사예요. 샬롬. 그랬더니 번역했습니다. 평화. 자, 세 번째 사람은 이번에 이리오페아에서 이민 온 사람이야. 그래서 샬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피를 봤다는 것은 한 생명이 지불됐다는 거죠. 장자 대신 죽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법. 자,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설주와 임방입니다. 아래 임방은 발라야 될까요? 안 발라야 될까요? 안 발라야겠죠.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피를 밟고 다닌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가로기둥과 세로기둥, 세로기둥과 가로기둥, 설주와 임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 집에 장자 대신 양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장자가 죽었다라고 쳤기 때문에 그 집에서 지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헷갈리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 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았다고 하냐. 또 어떤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미래 뭐 지향형이죠. 그러니까 헷갈려 자꾸. 뭘 설명하고 있을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원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리죠? 줄기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 없어요. 열매 때문에 뿌리는 거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결국은 충실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다. 뭘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싹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곡식은 결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장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본 책 중에서 양철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속초책인데 그 양철북을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 아이 태어난 것 때문에 온 집안이 웃음꽃이 피어요. 그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자라고 있는데 내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 부모가 너무 좋아해. 지금부터 내가 성장을 멈추자.
해서 성장을 멈춰버려요. 아이가 성장을 멈추면 부모의 기쁨일까요? 그때부터 근심일까요? 근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 성장이 필요한데 그게 생활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구원, 생활구원, 몸의 구원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싹, 이삭,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원은 3단계가 있다. 첫째, 영혼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두 번째, 생활구원이 있습니다. 생활구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에 관한 결정이에요. 생활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몸의 구원은 예수님 공중제도 마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들림받은 휴거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3단계를 보면 첫째 구원은 싹입니다. 탄생이죠. 생활구원은 성장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결실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영혼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에요. 다시는 형벌받지 않도록 구원해주는 겁니다. 생활구원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유혹을 이겨나감으로 내 신앙성장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 우유를 먹고 모유를 먹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면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세 번째, 몸의 구원은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들림받았을 때 다음 세상에서는 죄의 진리를 얻거든요.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면 횟수는 어떻게 될까? 영혼 구원은 딱 한 번이에요. 생명 탄생은 한 번입니다. 맨 수양회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과거의 구원이 시원치 않았으니까 또 받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받는 거 없습니다. 딱 한 번. 생활구원은 지속적입니다. 자, 성장하는데 한 번 성장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하잖아요. 지속적입니다. 몸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가 영혼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디 찾아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혼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활구원에 관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란 얘기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나를 이겨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성장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담배 찼습니까? 술 찼습니까? 뭘 찾아요? 네, 젖 찼잖아요. 엄마 젖 찼습니다. 엄마 젖을 잘 먹은 아이는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까탈스러운 아이는 성장 안 해. 그렇죠? 우리가 신령한 젖,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에 대해서 관련 구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컴플렉스의 투성입니다. 다 늙어서 저도 먹는 약이 있거든요. 먹는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먹으래요.
그런 몸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그게 문제가 있죠. 근데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립니다.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 하더라고요. 뭐 나팔 소리에 뭐 그 했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주님한테 들림 받을 것이라는 기쁨.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 신분의 변화.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죄의 종이다가 하나님 아들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바뀌었다는 것은 신분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지옥과야 마땅한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아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신분을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은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딸. 하나님은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하나님은 딸이 없어. 어? 나는 여성인데? 예, 하나님은 딸이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딸이 없고 아들만 있을까? 유대인들은요,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상속권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때요? 기업고 딸을 고집하겠습니까? 아들로 살겠습니까? 그래야겠죠? 그래서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죠? 아들이라고 기록됐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에서는 여성의 신분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상속자 된 거예요. 뭘 상속받을까요? 천국을 상속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이렇게 오셨어요. 독생자. 독생자는 홀로 독자, 날생자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그러면 내 신분이 어떻게 됐을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 된 거예요, 동생. 왜냐하면 독생자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장남 됐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혈통이 같다는 거죠. 우리는 혈통이 다르지만 양자 된 겁니다. 다른 것은 혈통이고 같은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은 상속권은 같아요.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적받은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됐을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맏아들이면 장남이죠. 우리는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형님 됐어요. 맏아들, 장자.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족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내 신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옥과 신분에서 하나님의 가족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영화 제목에도 이런 게 있죠. 어둠의 자식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헷갈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많이 헷갈려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고 싶지만 죄 짓고 살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거 보니까 나는 아직 구원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게 뭘까? 마귀하고 짝짝꿍 거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범죄와 자범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밝아졌기 때문에 고의적인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됐는데 또 사기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죠. 점점 그러다가 안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범죄. 아까 고범죄라고 했죠? 고의적인 범죄. 자범죄가 뭐냐면 알고도 짓는 죄예요. 알고도 짓는 죄.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도 죄에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벌이 무섭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안 간다? 간다? 가면 구원 잘못 받은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매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헷갈려합니다. 어떻게 헷갈려하냐면 자,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 안 짓고 살아야죠. 물론 죄 안 짓고 살아야죠. 근데 죄 안 짓고 살 수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면 또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안 짓고 짓고 때문에 천국 지옥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파트 저희 이제 사택 이사하기 전에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 몇 층 살았다 했죠? 어제 제가 9층 살았어요. 9층. 근데 저희 아파트 단지 옆에가 학교가 있고 건너편 단지에가 학원이 있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꼭 모여서 담배 피고 있네. 지나가다 간섭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간섭하면 큰일 나죠. 본면 나갑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웅성웅성 하고 있으면 군중심리 때문에 달려들어요. 애들한테 한 대 맞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가 있네. 놔둬요? 잡아내요? 놔두면 내 아들 아니죠. 아들이 있으면 아들 잡아내야 되잖아요. 이놈 이리 와. 어서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담배 피고 있어. 이리 와. 혼내겠죠? 혼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면 징계 받아야 되겠죠. 죄 지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매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죠.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사생자를 이렇게 한문 써놨죠. 죽을 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아들이 아니고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을 사생자라고 해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매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아들로 대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교회 안에 붙어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는 포도나무요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 나는 포도나무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누굴까요?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가 제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포도나무는 이 가지가 똑바른 게 없어요. 다 휘어졌죠. 뭘 얘기할까요?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 때문에 심는 것이지 제목으로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 바로 열매 때문에 그렇다. 그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에서 열매 맺힐까요? 가지에서 열매 맺힐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무에서는요, 절대로 포도가 안 맺혀요. 가지에서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거할 때 항상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 나는 책임이 뭡니까? 내 책임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고 열매 맺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절로 과실을 맺나니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나 포도나무는 잘라서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다. 딱 열매 맺는 거 아니고는 쓸모없는 것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세상에 아무도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책임이 뭐냐면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포도가 줄렁줄렁줄렁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농부가 기쁠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한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힌 나무가 몇 그루나 달린지 아십니까? 보셨나 봐요? 전북 고창에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송이 열렸어요. 4,500송이. 45송이가 아니고 450송이도 아니고 4,500송이. 근데 포도를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 농부가 기뻐하겠죠? 보겠습니다. 이 나무예요. 전북 고창의 4,500송이. 나무는 딱 한 그루입니다. 농부의 기쁨이 간절합니다. 곰이 떠나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새끼 곰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교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 강의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식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침례식 그리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자, 침례식은 여기서 할 수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런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침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춘추계 수양이나 하계 수양일 때 그때 기회가 되면 받기로 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에 관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첫째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은 왜 할까요? 기념한다는 것은 다시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복절 지나고 나면 광복절 기념행사 하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는 외국에 침범당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기념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기념하라. 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특히 오늘 성찬식 때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떡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 귀한 일에 대해서 기념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나만 천국 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 가족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또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흔한 약이 있는데 누구든지 먹으면 그 모든 병을 낫는데 나 혼자 먹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나머지 생애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라고 기록됐습니다. 내가 현재 진행 중인 죄가 없는지, 내가 정리해야 될 죄가 없는지, 잘못 살고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은 내가 아직 죄가 있다면 성찬식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될까요? 해야 되죠. 자, 안 하는 것은 뭐와 똑같을까? 아이가 죄를 졌습니다. 나쁜 짓을 했죠. 근데 반성 안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자기가 만약에 그런 죄가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품에 들어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개하고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좋지. 그러면 성찬 참여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 계속 죄 안에 버물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성찬은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기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나를 살피라 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성찬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위원들 앞에 나오시고 기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성찬위원들 앞에 나오세요. 먼저 순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을 먼저 잡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거든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떡과 포도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삶을 또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성찬 예식을
또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귀한 삶을 또 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또 피와 예수님의 생명 그 은혜 또 잊지 않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삶을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을 먼저 떼시고요. 그 이후에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떼신 분들은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돌이키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떡, 포도주 아직 안 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떡이나 포도주가 아직 안 왔다 자기 자리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또 생겼고 또 이미 구원받은 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나머지 모든 생애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껏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인천 해양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즐거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